이렇게 해서 마무리. 거의 이제 좀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고 대기. 우선이야 여기 고정축 형판 있죠? 얘를 윈도 열기로 불러와요. 윈도 열기 여기 불러와 주시고, 지금 위치상 여기에다 뚫어야 될 거예요. 고정축 형판 요 위치에다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로 우선 위치를 조절할게요. 글자 위치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여기 텍스트 전에 스케치라고 있잖아요. 얘를 편집 들어가시고, 스케치 편집. 텍스트 위에 있는 스케치 편집이에요. 그다음에 이 선을 옆으로 옮겨요.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옆으로.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시고 글자 이렇게 옆으로 옮겨지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은 숨겨 1차 글자로 옮겨줍니다. 옆으로. 자, 다 됐으면은 구멍 명령어 눌러주시고 측벽면 찍어요. 그리고 센터에 맞춰요. 그냥 센터. 센터에 맞추게 되면 우선 가로치수는 75가 되나요? 150이니까. 그 다음에 세로치수는 15가 되겠죠? 15. 그래서 75에 15로 점위치 잡아주시고. 끝나셨으면은 닫기 종료 누르시고, 스레드 구멍 잡혀있네, 저는. 그 다음에 M12. 그 다음에 깊이는 자동으로 잡을, 사용자 정의를 깊이 자동으로 잡히는데, 우선 스레드 깊이 18, 드릴 깊이 24. 이렇게 잡히네요. 자, 이거 간섭 안 받죠, 지금? 간섭 안 받으니까 확인. 이렇게 해서 탭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나셨으면은요, 여기 보면은, 여기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대칭 특징상이라고 있어요. 여기 연관 복사에 보면. 요 대칭 특징 영상 눌러주시고, 우선 요 탭을 선택해 주시고, 평면은 여기 가운데 데이터함에 있는 작업 평면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걸 잡아주시면 되겠죠. XZ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확인. 양쪽으로 탭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까지 하시고 저장하고 다시 어셈블리 쪽으로 넘어갑니다. 뭐야? 왜 자동으로 안 떠? 응?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도 안 뜨나요? 자동으로 업로드 안 돼요? 응, 탭 구멍 여기. 어라? 아, 잠깐, 내가 고정축 형판에다 뚫었어? 아, 잠깐. 요거지? 아, 됐네. 아, 큰일 났다. 나이 드니까 이제 보이지도 않아. 여기 이렇게 나왔죠? 순간 제가 착각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안 보이네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어요. 다시 원위치 시킬게요. 이거 투명도로 해놔서 그래요.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끝나셨으면 이제 가동축 형판도 똑같이 불러와서 똑같이 작업하시면 돼요. 얘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법은 똑같으니까 뭐 따로 설명 안할 테니까 그냥 쭉 진행하세요. 우선 점 찍어주고. 그래서 가로치수는 75, 세로치수는 15. 그렇게 해서 세팅해 주시고, 그다음에 종료, 그다음에 스레드 M12 길이 똑같고 확인. 얘도 간섭 안 받잖아요. 여기 주의할 점은 요거예요. 냉각 그 구멍이랑 겹치면 안 돼요. 70에 15요? 응? 75에 15. 75에 15. 그럼 대체 복사해요.
대체 묵사해 주시고 요 탭 선택해 주고 평면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작업평면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확인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요. 다시 어셈블 여기 겁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탭 두 개. 요게 이제 그 금형 세트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탭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 네. 자, 우선 저기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시고요. 모델. 그다음에 여기 폴더 위치 확인해 주시고 폴더 위치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iVault라고 저장을 해요. 자, 이 iVault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한 방법으로 합시다. 우선 데이탐 이용해서 XY면 잡아주시고 XY면 아 스케치군요. 다시 스케치 누른 다음에 XY면 잡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 원 두 개를 그려줘요. 얘는 눈대중으로 그릴 거예요. 우선 젤 바깥쪽에 원 사이즈는 50.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사이즈는 25로 해주시고 50에 25. 50에 25. 그 다음 돌출도 25로 하세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도 25. 아, 이 25가 이렇게 큰가? 20 해야 되나요? 12.5로 하세요. 12.5인가 보다? 내가 계산 잘못했다. 12.5로 하세요. 돌출만요? 돌출만 12.5. 이렇게 나와야지. 원은 맞게 그렸죠? 50에 25? 네. 그 다음 12.5로 했죠? 네. 12.5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12.5 나누기 6.75야? 6.25요. 6.25야? 그러면은 네. 여기 필렛 가가지고 모서리 필렛 여기 모서리 블렌드 6.25를 넣어줘. 6.25 모서리 블렌드 가셔가지고 여기 필렛 형상 6.25 다 해요? 6.25 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필렛을 접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동그란 원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도너츠 형상. 안에도 다 해요? 안에도 해주고. 아이볼트가 이렇게 생겼잖아. 동그랗게. 땡글땡글. 버금직스러워 생겼다. 음영 처리 한번 해줘야. 그런가? 자, 이제 등각보기 엔드 버튼 눌러주고요. 방향을 잡을 건데, 방향은 XZ로 합시다. XZ. 자, 데이터 평면 눌러주시고, 데이터 평면 눌러주고, XZ 눌러요. 이렇게 옵셋이 될 거 이렇게 간격이 벌어질 겁니다. 작업 평면이 자 이런 식으로 간격이 벌어지죠. 자 거리값을 줄 건데 거리값을 50 정도 줘봐요. 50 요 거리 50 줘요. 그 다음 확인 거리 50 이렇게 튀어나올 거 요 데이터함을 50mm하고 띄었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스케치 눌러주고 요 데이터 클릭하시고 요 작업평면 확인 요 가운데다가 원을 하나 그려줘야 돼요. 요 가운데다 원 하나 그려주고 이 원 크기는 12. 12. 그리고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심이 같은 위치 즉 일치 일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모서리 기준으로 해서 요 사이 간격이 12.5 아 12.5가 아니고 6.25 6.25 넣어주셔가지고 원을 센터에 맞춰줍니다. 6.25 자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아주 시끄러워 얘기죠. 이해 좀 해주시고 자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원 클릭해요.
자, 여기 옵션 보시게 되면 끝 옵션을 보세요. 끝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선택까지라고 있어요. 선택까지 한번 선택해봐요. 선택까지. 끝 옵션에 가셔서 선택까지를 선택해요. 선택했나요? 선택까지? 그 다음 이 면 찍어봐요. 여기 딱 달라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택까지 한 다음에 이 면을 찍어야 이 모델링 면을. 그러면 딱 달라붙습니다. 됐나요? 달라붙었나요? 자, 얘는 합치기예요. 자, 여기 부울에 가셔서 결합. 결합을 체크하시고, 결합.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숨겨요. 스케치랑 데이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숨겨주시고, 스케치도 숨겨주시고. 여기 못딱이 저 앞에 C1 정도 주세요. 앞에 못딱이 주시고 C1. 아, 나 C1.5 정도 줄까요? C1.5? 왜냐면 피치 2를 줘야 되니까 C1.5 줍시다. 그리고 필렛 줘요. 필렛은 한 3 정도 줘요. 어디 주냐면 여기 주시면 돼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알이 나와야 되니까 3 정도 알 주세요. 네. 이쁘죠? 용접한 거예요 지금. 여기 용접 형상이. 원래 이런 거 만들 때 이 원에다가 이 짝대기를 대가지고 용접해서 쓰거든. 그다음 그라인더 다 갈아 제끼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 이제 그 스레드 가셔가지고 스레드 어디냐면 요 밑에 있어요. 설계 특징 영상의 스레드. 그 다음에 상세 체크하시고 이 원통형 찍어요. 그리고 요 측벽면 찍어요. 그 다음에 역 스레드 축, 화살표 방향 보시고 역 스레드 축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외경 12에 피치 1.75로 갑시다. 다 됐으면 확인. 아, 참, 길이 얼마 잡혀 있어요 지금? 29로 잡혀 있지. 25 정도 하시고 25에 확인. 이렇게 나사가 날 거예요. 와, 이거 너무너무 깊게 났다. 줄여요. 25도 많다. 22 정도라게. 22 길이 22로 하세요. 그렇지. 정도. 이 정도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자, 색깔 입혀주시고 어셈블리에 조립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칠게요. 색깔 뭘로 해야 되나? 어두컴컴한 걸로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살짝 어두컴? 아니야, 철이니까 어두운 색깔 아닐까? 이런 색깔 괜찮은데? 자,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요. 어셈블리에 두 개만 불러와요. 두 개 불러와서 여기 고정축 또는 가동축에다 양쪽으로 꽂아요. 그러면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금형을 이동시킬 때 쓰는 볼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현장 가시게 되면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 아이볼트라는 것도. 현장 가가지고 아이부터 갖고 와 했는데 이거 못 갖고 오면 안 되죠. 그런 게 중요한 거야. 자, 시간, 자, 얼른 하고 끝냅시다. 자, 조립 얼른도 하시고 마무리 지세요. 아우, 야, 진짜. 아우, 소리 너무 싫다. 얘는 깊이로 한번 해볼까요? 깊이? 깊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깊이 넣는 방식으로. 면하고 면을 찍어서 깊이를 넣는 방식으로.
깊이는 한 20mm 잡고 마이너스 20 줘야 되나? 마이너스 20 좀 줬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끔. 자, 마이너스 20 하면 안 되겠다. 마이너스 16 정도. 16 정도 줘요.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저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걸로 하세요. 여기 세 번째 거. 그 값을 집어넣어 조절하는 걸로. 얘도 우선 0 집어넣고 위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우선 16 플러스 16 넣어주시면 되겠네. 얘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 자, 고생들 하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볼트는 저장을 잘 해놓으셔야 돼. 확인 잘 해주시고. 이거 근데 왜 모델링이 왜 이렇게 하나는 안 보이지? 됐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냅시다. 자, 로켓팅을 못 찾겠어요? 못 찾아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그냥 전에 했던 거, 블록게 했던 거. 그 전에 했던 로켓링을 그냥 하나 카피해서 불러왔습니다. 불러온 건가? 안 불러왔네. 다시.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다음 다시 조립을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탭과 카운트 부하를 조립하는 걸로 갈게요. 그래야지 위치를 딱 잡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형 세트 다 조립이 된 거죠? 조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렌치 있잖아요. 요 렌치는 숨기세요. 숨기시고. 다시 하나 불러와서 여기다 위에다 조립할 거예요. 밑에다 조립하니까 보기가 좀 안 좋아서 여기다 조립을 할 겁니다.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트는 우선 M6짜리 볼트를 불러와서 조립을 한번 여기 먼저 해볼게요. M6짜리. 그래서 추가해 가셔가지고 M6짜리 볼트 좀 불러와요. 15mm짜리 두 개. 두 개 불러오시고 얘를 우선 조립을 합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밑에 있는 것보단 이 조립된 모델링보다 위쪽으로 있는 게 좋아요. 위쪽을 끌어올려 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조립을 할 때 이 안에 안 들어가요.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